저 이거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 거제도 데이트 폭력 피해자. 예. 그 결국 뇌출혈로 인해서 사망하셨는데 와, 진짜 너무 진짜 이게 진짜 답답하고 속상하더라고요. 보실게요. 예. 제가 올렸습니다. 요거는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무슨 일 있어? 나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지난 1일 만신창이가 된 19살 이효정씨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눈 아래는 시퍼렇게 멍들어 부었고 목이 졸린 흔적도 선명합니다. 다리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폭행한 가해자는 동갑인 전 남자친구 김모씨였습니다. 어머니, 그 효정이 얼굴 왼쪽에 많이 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효정씨 자취방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고 배 위에 올라탄 채 누르고 때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집 비번 뚫고 들어와서 나 자는 것 보고 때렸어. 자신을 피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자기를 안 만나고 왜 다른 친구들하고 술 같이 먹느냐. 심하게 맞은 효정 씨는 거제 한 병원에서 뇌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던 지난 10일 새벽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앞이 거의 안 보인다. 사물 구별도 못하고 사람도 잘 안 보이고. 부산과 창원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기려고 시도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큰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알아 푸게 해준다고. 모두 못 받겠다는 사이 4시간이 흘렀고 효정씨는 숨졌습니다. 사망 뒤 가해자 김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풀려났습니다. 1차 부검 결과 폭행과 사망 사이 직접 연관성이 없고 사안이 긴급하지 않다며 검찰에서 체포를 불승인한 겁니다. 유족은 장례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입관식 때 봤는데 그 눈 그대로예요. 한쪽 눈이 다 안 감겼어요. 내가 이쪽 눈을 감겨주려고 아무리 해도 안 감겨요. 폭행의 흔적이 선명한 딸의 시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JTBC 졸라 환멸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야만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거냐? 나라 법이 왜 이러냐 이러는데 이제 이게 효정 씨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참 운도 없고 상황도 따라주지를 못했던 거지. 처음에 뇌출혈로 입원하고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했었던 거였는데 이제 입원을 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화돼 버린 거잖아. 근데 이것과의 인과관계가 입증시키기 어렵다라는 거야. 검찰들의 입장은. 그리고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정말 긴급한 상황에 또 거기에 또 사는 곳이 또 거제도였으니까 큰 병원에서 이제 안 받아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을 마감했다. 뭐 그렇게 봐야죠. 근데 이제 이게 체포를 불승인한 게 아니라 긴급 체포를 불승인한 거다. 체포랑
긴급체포랑 뭔 상관이야? 뭔 말이야 이게? 무죄나 무혐의는 아니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도주의 우려 뭐 우려가 없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이고 또 아까 남자애가 좀 역겹긴 하지만 효정이 눈 왼쪽 눈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해요. 아니 그 효정이 얼굴 왼쪽에 많이 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이제 인계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좀 반성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뭐 죽을 거라고 생각을 또 못했겠지 가해자는. 일단 이 새끼가 범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그 악랄하고 추접스럽고 찌질하고 역겹지.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정말 딱 그 며칠 뒤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뇌출혈로 인해서 더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시간차 좀 그런 공격 같은 느낌도 좀 드네. 바로 이제 뭐 목도 조르고 뭐 얼굴도 막 이렇게 막 머리도 막 찍고 땅에다가 뭐 이렇게 여러 그런 폭행의 행적이 있었지만 정말 기가 막힌 그 확률로 이제 사망과는 연계성을 크게 이렇게 연계짓기가 힘든 뭔가 딱 그 정도로 피해를 줬다고 해야 되나?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찢어 죽이고 싶겠지. 예. 얘는 정말 죽일 생각이 없었다. 정말 죽을지 몰랐다. 이거 우발적이다. 그러니까 살인죄가 적용이 되겠지만 그게 또 우발적인 거라는 게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라고 한다면 그게 계획적이고 계획적이지 않고가 정말 중요하대요 여러분들. 계획적으로 이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면 크게 한 7년형 이상 받을 수 있는 거지. 최소. 근데 이제 그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해야 하고 싶었는데 살해까지는 아니었다 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참 공교롭게도 결과가 너무 안 좋긴 하지만 죽일 생각으로는 또 그렇게 또 안 한 것 같아. 근데 살인죄는 적용이 돼야겠지. 그치? 너무 그 악랄하잖아. 집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자기랑 연락 안 해준다. 자기랑 안 만나준다. 다른 사람들이랑 술 먹는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런 애들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겉만 멀쩡해 보이고 겉이 멀쩡해 보이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뭐 대인관계 좋고 겉에 멀쩡해 보이고 뭐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아무 의미 없고 이 뭐랄까 저런 애들 특징이 있더라고. 너무 의존적으로 연애를 한 애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의존적인 거야. 사귀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밖에 없고 내가 돌아갈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저런 애들이 잘못 걸리면 진짜 인생을 조지는 거죠.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 연애하고 나서,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나서 너무 뭐 사랑하는 건 좋은데 사랑하고 나서 끝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떠날 줄도 알고 다음 챕터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 챕터가 없는 거야. 다음 챕터가 없고 돌아갈 곳이 없는 거지. 그러면 저렇게 되더라고. 집착을 넘어서는 거라고 봐야지. 근데 저 어린 나이에 행동이 저렇게까지 간다는 거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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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걸린 거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아무나 사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뭐 이런 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좀 차악을 고른다면 차라리 차라리 뭐 바람을 피거나 차라리 뭔가 좀 그런 뭐 그게 낫지. 너무 나만을 좋아해 주는 그거는 저렇게 또 결과가 날 수도 있는 거라고 봐. 진짜. 그지? 그러니까 집착은 진짜 안 좋은 거야. 비질란테 매력다.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예. 네.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까워. 자, 넘어가고요. 요거 볼게요. 40대녀 오피스텔 투신을 막은 경찰 특공대. 요거 못 찾았어? 요거는 그 실베개 레이서 랄피야. 실베개 레이스니까 그걸 좀 갖고 와라. 그 40대 어떤 여자가 있는데요, 오피스텔에서 투신 이제 자살을 하려고 그 쇼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경찰 특공대가 위에서 줄 타고 와가지고 와이어 타고 와가지고 이제 발로 까가지고 이제 실내로 집어넣는 장면인데, 과격한 진압 장면이 화제가 된 게 아니고 저 여자가 아주 미친 여자야. 아파트 내에 있는 택배들을 싹 다 가지고 와가지고 남의 물건을 갖다가 세배가는 그런 여자야. 그래서 이제 아파트 내에 택배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신고를 받고 이제 저 여자 집에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우리 집 들어오면은 나 뛰어내리겠다 라고 한 거야. 이웃집 택배 절도범. 40대 여성이고요. 예. 한 오피스텔에서 택배가 자꾸 없어진다는 신고가 다수가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무려 입주민 10명으로부터 같은 형태의 절도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이 아파트 이상하다. 예. 그래서 CCTV를 통해서 입주민 40대 여성 A씨를 특정하게 됩니다. 저 아줌마 우리 아파트 사는 입주민인데. 그래서 해당 여성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경찰이 찾아갔어요. 특공대가 아니라. 근데 여자가 문을 걸어 잠그고는 들어오지면 나 정말 불 지르고 죽어버릴 거야.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해당 여성이 14층 높이 난간에 걸터 앉아서 이 쇼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경찰 특공대가 출동을 합니다. 예, 이건 정말 그 공권력 낭비죠. 공권력 낭비. 그리고 여자가 이제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예, 저 와이어 타고, 예, 참
저런 것들 인권을 그 보호해 주려고 참 이게 진짜 그리고 이제 체포하고 검거했습니다. 빈 택배 박스들이 수두룩했고요. 음식물, 뭐 생활용품, 자전거 등등 이웃 주민들의 택배를 다 훔쳐갔고 이건 이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예. 자, 뭐 이런 사회면 소식이 있었고요.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있죠? 청라 칼질남 보고 싶네. 청라 칼질남. 예, 요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평화로운 청라에 제가 또 청라 또 주민 아니겠습니까? 청라 보안관으로서 이런 새끼들이 활개치고 다닌다는 사실에 정말 그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예. 제가 좀 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대표적으로 청라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를 예 미안합니다. 근데 못 깨. 난 몰랐어. 뭐 이런 일이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예. 자, 청라로 검색하면 될까요? 청라. 자. 청라에서 목격담. 인천 청라에서 목격담. 나 혼자 칼질하는 남자 영상. 청라 내 수상한 남자 어른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이미 학교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안내가 어렵습니다. 학부모님께 자녀에게 연락하시어 밖에서 놀지 말고 바로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가는 길도 주의 바랍니다. 이거 아마 저기 청라 맘카페 같은 곳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예. 저거 심지어 롯데캐슬 앞이에요. 어? 나 좀 소름... 그냥 보면 알 거예요. 우리 집 앞이라고? 예. 오늘 인천 서구 아파트 단지 화공가가 즐비한 도로에서 화공에 칼질한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조현병 환자라고 한다. 근데 훈방 조치했고 몇 시간 뒤에 저녁에 저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또 저렇게 칼을 휘두르는 목격담이 나왔다. 이게 맞냐? 인천 서부서 이게 맞아? 클릭하기가 두려운데? 와, 이거 너무. 아니, 왜 우리 아파트 앞에 화단에서 화단 앞에서 저 지랄이야. 아이씨, 발새끼가 진짜 좀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우리 아파트 외벽이야 보니까. 크라블라가 연마중이요. 형 조심하긴 해야 해. 나도 피해자라 여자라고 넘어가면 안 돼. 코트 오슈 꿀잼. 인천은 진짜 개쓰레기 도시임. 지역감정 존나 생기게 만드는 도시. 인천 사람이라 하면 일단 눈살 찌푸려지. 하나도 어쩔 수 없는 마개인가.
기억감정 갈등 유발 사유로 내보냈습니다. 야 이게 며칠 안 됐구나. 요즘 오보가 나왔는데 훈방 조치 된 적 없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돼가지고. 아 오보가 네.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되고 네.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예. 저기에 행인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나였어도 나는 저 좀 놀래서 난 도망갔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서. 왜냐면 이 칼 든 사람이 아무리 왜소하고 그래도 정말 저런 그 날붙이를 든 사람을 제압한다는 것은 이게 진짜 인터넷에서는 말로는 쉽지 실제로 마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우스갯소리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아파트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좀 소름 돋네요. 사실 좀 소름 돋고 좀 무섭다. 드립을 못 치겠어 사실. 그렇습니다. 예. 이 조현병 환자들이 약을 먹으면 좋아진대요.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데 이제 약을 스스로 거부하는데 정신이 몽롱해지고 멍해지고 그러니까 잡생각이 안 들게 해주는 약이거든. 그 약이 사람을 차분하게 해주는 거를 떠나서 뭔가 그냥 뭐 그냥 비워줘. 머리를 생각을 비워주는 약이야 이 정신과 약들이. 근데 약을 걸렀을 때 그 이제 어떻게 이 조현병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발현이 될지 모르니까 좀 조현병 관련해서는 조금 한 번쯤은 사회적으로 뭔가 좀 다뤄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자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사회면 또 뭐 더 있을까요? 코트야 청라보안 좀 더 강화해. 아니 나 처음엔 드립 쳤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진짜 바로 미치거든. 바로 미치라서 좀 무섭네. 저 말로는 나도 드립을 치지만 실제로 마주하면 무섭고 소름도 들 것 같아서. 저 고깃집 육대빵 저건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아 육대빵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왜냐면은 너무 그 영향력이 큰 빅페이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 그 한 일이라서. 디시인사이드 VPN 금지 예정 요거 한번 볼까요? 네 그건 DC 검색하시면 디시인사이드 VPN 금지 VPN이 막힌다는 거죠? 네. VPN 사용 불가. DC인사이드 VPN 금지 예정. 자, DC인사이드 이용 조항에 요런 게 생겼습니다. 실제 이용을 전제로 하는 서비스의 제공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 abusing 행위를 막기 위해서 개추 조작 혹은 뭐 댓글 조작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뭐 어떤 각종 바이럴 그런 것들. 예. 좀 DC가 저녁 시간만 되고 뭐 주말 저녁 시간만 되면 막 서버가 막 자주 터져요. 그만큼 이용자 수가 많다는 건데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일체 행위, 빈번한 IP 변경 접속, VPN 접속 등
자, 요런 조항이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VPN으로 접속해서 글을 쓴다는 거. 예. 사실 이제 익명의 그 필요성이 점점 뭔가 그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근데 그 또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뭐 그런 거겠지만,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좀 편견이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편견이 좀 더 짙은 것 같아요. 예, 이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뭔가 배설하는 그런 욕구에 쓰일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공익의 목적이라든지 뭐 간혹 정말 익명성은 이런데 주어져야 해 라는 식의 굉장히 그런 뭐 공익성 어떤 목적을 띠고 있는 그런 게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 신상이라는 게. 근데 그런 게 아주 한 100분의 1 정도 같고 대부분의 99%는 뭔가 헐뜯고 비난하고 정신병 있고 조현병 있고 또 뭔가 이 심연인 것 같아요. 심연. 마치 토크온 같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DC 인사이드에서 VPN을 써서, 혹은 뭐 토르 브라우저를 써서, 비방하고 헐뜯고 이런 것들이요. 예. 앞에서도 못할 말, 뒤에서도 하지 말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뭐 특정 어떤 뭐 공격적인 행위에 쓰인다는 것은 확실히 좀 뭔가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좌파 마인드 아니야, 코트야? 왜 이렇게 닫혀 있어?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이딴 거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서구권 국가를 보면은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고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그런 심연 음지 인터넷 그런 공간들이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막으려 들까? 코트야.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특성상 땅덩어리가 좁고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전에도 한번 예시를 들었었는데 실명제라는 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과거에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가정이 파탄 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챕터는 뭐겠습니까? 피해자건 가해자건 각자 인생을 사는 것이죠. 각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상처도 치유가 되고 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집요하게 A라는 인물을 쫓아다니면서 뭐 이사를 하고 이직을 하고 해도 계속 인터넷에 이 사람은 불륜을 한 전적이 있었다. 그래서 가정을 파탄냈고 그래서 그 사람의 꼬리표처럼 계속 괴롭히는 거야. 집요하게. 그건 과연 옳은 행위일까? 법적으로 이미 처분을 다 받고, 뭐, 처벌을 다 받고 그랬지만, 그뿐만 아니라, 뭐, 별다른, 뭐, 그냥 그런 잡범들 말고, 뭐, 이제 뭐, 동네, 뭐, 길가에서 쓰레기 버렸거나, 우리가 길가에서 쓰레기 버리고, 노상방뇨하고, 침 뱉고, 이런 걸로는 사실 뭐, 크게 비난하진 않잖아. 근데 이제, 뭐, 불륜을 했다든지. 근데 이제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를 쓰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일 이후에 뭔가를 업적을 이뤘어. 그래서 더 뭔가 대기업에 들어갔다든지 이직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그랬는데 그 뭐 시간이 지나서 뭐 10년 전에 그 과거 이력 때문에 그게 이제 본인 인생의 어떤 족쇄가 돼 버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유포를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그 법이 참 웃기지만 아니 이 사람이 잘못을 했었던 그 과거에 대해서 공연한 곳에서 내가 얘기한 게 뭐가 잘못? 팩트에 의거해서 얘기한 것 뿐인데 하지만 그 사회적인 테두리로 봤을 때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은 맞지. 예. 그죠? 그 혀로 누군가는 또
계속 상처를 받으니까 앞으로 인생을 살 수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니까. 다만 이제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뭐 좀 그런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이렇게 이목이 쏠리는 그런 직업을 택했을 때는 당연히 과거의 그런 이력들로 인해서 캔슬커처 당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야죠.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불륜 같은 경우는 엄청 심하게 캔슬커처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또 미국은 또 달라.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불륜 아무것도 아니야. 마약도 아무것도 아니고 약물 중독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아.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경우도 불륜을 해서 어떤 남자 배우랑 그 남자 배우의 가정을 파탄내고 그러고 지금도 대놓고 연애하고 또 그러고 있는데 뭐 크게 그런 개인사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아 하더라고. 서구권 문화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또 동방예의지국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좀 인간 됨됨이에 있어서 그런 허점들 그런 이력들은 사실 좀 흠잡을 곳이 있으면은 좀 매력이 좀 덜하긴 하지. 예. 그런 것 같아요. 좀 얘기하다 보니까 VPN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실명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이제 좀 그런 좀 멘탈 약한 사람들이 좀 죽어나가거나 그런 그 커뮤니티에서 순간적인 어떤 그런 그 트래픽이 확 올라가는 부분 뭐 어떤 논란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살인 스텝을 밟아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나몰라라 하고 다 같이 동조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아닌 척 슥 빼고 이런 모습들 보면은 그 사람들도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듣네요. 코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엄청 작게 생각하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비단 그런 뭐 연예인들 막 죽음 이런 것만 빗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좀 이렇게 그 반갈죽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는 좀 있을 것 같아. 중국에서 그런 활동의 실체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 자꾸 분열하니까 세대 간의 갈등, 뭐 성별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제 그 세대 간의 갈등도 더 세분화돼서 10대, 20대, 20대, 30대, 40대. 이제 진짜 2대남, 3대남, 4대남. 뭐 이렇게 중장년층, 노년층 싹 다 혐오의 물결로 물들어 있어갖고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 더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은 정말 투명하게 좀 실명제가 이루어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나는 해요. VPN 접속을 막는 거는 이제 뭐 조선족 애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실베겔 같은데 이제 뭐 댓글 같은 거 보다 보면 이제 좀 뭔가 국적이 의심스러운 그런 분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더라고. 무튼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이제 다 했다. 그죠? 다 했어. 크으, 미쳤다 오늘. 예. 자, 오슈. 제가 이제 또 내일 모레 또 월화 또 휴방이라서 굉장히 좀 길게 카테고리별로 묶어가지고 좀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오슈를 뭐 이렇게 자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큼지막하고 뭔가 알맹이 있는 알짜배기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논평
식으로 레카라기보다는 좀 약간 논평식으로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